인바디. 아, 인바디 하면은 이제 대부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뭐 병원이나 클리닉이나 뭐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이거 잡고 체지방도 근육량도 측정을 하잖아요. 바로 그 회사입니다.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됐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. 배스는 거고. 그 성원산업은 아직 3%밖에 안 되고 네. 골프존이 날아갔어요. 그 기준에 얘기했던 골프존. 골프존도 네. 많이 올랐고 인바디 골프존이 아니, 지금 화면 보면은 성원산업도 올랐고 네. 골프존이 거의 20% 갔어요. 그러니까 그 제 딱 그 성향에 맞는 거죠. 시간 지나면 수익 나는 종목. 그래서 성원산업도 지금 상승했었다가 이틀 조정 받으면 3%밖에 안 되고요. 네. 그리고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가져왔는데 지금 5월 31일 날 7%가 올랐거든요. 네. 근데 이때 그 상승 핑계거리가 나왔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 이후에 지금 주가를 땡겨 올리고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냐. 해외 성장세 신제품 출시 기대. 이 리포트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이유 볼 필요 없이 그냥 이 리포트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고 네.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리포트 영향으로 해서 상승을 하는 거니까 근거는 여기서 찾으면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술적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닥에서 조금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 책을 보면 거래량도 좀 실려주고 있고 네.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. 다른 이유 없고.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3만 1000원 잡았고 그리고 손절가는 26,500원. 일단은 오늘 시가가 26,500원이거든요. 네. 26,500원에 일단은 매수가를 손절가를 잡았어요. 아, 이제 그 정도 오늘 시가 정도를 손절가로 잡으면 괜찮아 보인다. 조금 더 낮게 잡으면 25,500원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네. 그러면 손절가가 너무 낮아져요. 한 7%?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26,500원을 잡았어요. 그리고 어차피 제가 종목들 뺄 것 같으면 얘기를 해주잖아요. 그래서 이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.